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차동골에 있는 작은 집질만한 땅, 그리고 주말 세컨 농막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정면에 지금 개운기가 보이시죠? 개운기 바로 좌측편에 지금 마사토로 지금 정리해둔 자그마하고 참한 땅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조금만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작은 소류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낚시도 예전 이야기 들어보면 곧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땅 그 성주읍내에서 10분 안에, 5분 이상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낚시할 만한 땅도 있고, 땅이 아니고 저수지도 있고, 죄송합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을 입구에서 쭉 올라오면은 레미콘차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뭐 나쁘지 않은 땅입니다. 요즘 그 성주읍 주위로 작은 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땅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차동골에 있는 주말 세컨 농막주택부지,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할 만한 작은 땅, 참한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주읍 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서 계대입니다. 성서 계대 동산병원. 우리 땅에서 약 35분만 하면은 동산병원까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읍내까지 약 5분 10분, 그리고 우리 땅에서 성서 계대 동산병원까지는 3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들어오시려면은, 자, 차동골 입구, 마을 입구 싹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우회전 해가 직진해서 들어갑니다. 계속 이제 직진 해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땅까지는 레미콘 차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은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 다만, 농막을 싣고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 그 전신주 전선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하시든지 어떤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좀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땅 앞으로 우리 땅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오수도 지금 이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그 땅에서 오수하고 상수도 연결하려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공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고 또 농막을 갖다 놓을 때 우리 땅 앞으로 하천이 쫄쫄쫄 흘러내려옵니다. 이 저수지에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휘돌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천이 쫄쫄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수도 갈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뒷도는 조금 들어갑니다. 뭐 이거는 뭐 생활 편리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공사를 하셔야 되지. 조금은. 자, 상수도, 하수도 공사, 그 다음에 옥폐수 정화시설 공사, 공사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거, 뒷돈 좀 더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금 보면은 예전에 보니까 농막 컨테이너 하우스 한동, 그 다음 하우스 한동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철거를 하고, 요번에, 마사토로 해가지고 성토 정지 작업을 우리 사장님께서 하셨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저 주변에 이제 해가지고 중간 지점의 길이가 보니까 약 33m 정도 나오고요. 뒤쪽 길이가 보니까 뒤쪽 앞뒤 폭이 약 19m 정도 나옵니다. 길이가 약 32m, 33m, 폭이 한 19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즉 말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폭은 된다, 길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 되겠고요. 이쪽 방향이 이제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농막을 짓든 건물을 짓든 이쪽 방향으로 5시, 4시 방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차돔골이 한눈에 보이는 뷰가 좋은 곳에 위치한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즉 말해서 우리 땅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집은 나중에 이렇게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짓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는 뭐 알아서 지으세요.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땅이고요. 성산리 1923번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582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176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나중에 바닥면적 약 68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요. 소축사 안되고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현상변경 대상구요. 여기 보면 이제 성주 성산 고분군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문화재 1구역, 2구역, 3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역을 떠나서 오는 3구역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설 제한지역 어쩌고저쩌고 뭐 짓기사 봐야 정한 좀 못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 한번 볼게요. 자, 행위제한. 자, 우리 땅에다가 할 수 있는 거 단독주택, 뭐 당연히 이제 주택은 지을 수 있겠죠. 도로 잘 물리가 있고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뭐 아파트 당근 안 되겠죠.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왜 하려고 아파트 지어 분양이 되겠나? 되지. 그죠? 아파트 당연히 안 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고요?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 뭐 다방, 뭐 커피 전문점 이런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과점. 제과점은 뭐냐면은 파리바게트 아시죠? 빵집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안 된다. 왜? 여기다가 빵집 차례가 되겠습니까? 그죠? 쫄딱 망하지. 자,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뭐 되는 게 많네요. 내려가 볼게요. 부동산, 우리 부동산.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되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부동산 3일 차리면 쫄딱 망하겠죠? 부동산 사무소는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고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신기하죠? 그죠? 뭐 되는 게 많다. 그리고 이건 뭐. 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농수산 도매시장 이곳에 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당황하겠죠? 농판장 안 되겠죠? 도로가 좁아서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되겠습니까? 좀 당황하지. 상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농담삼아 판매시설은 안 된다. 응? 여기다가 뭐 판매시설이라고 적었노. 자, 현장으로 다시.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마사토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 끝머리에 대봉 감나무가 한 그루 식재되어져 있고요. 참하네요. 뷰도 괜찮아요. 우리 땅은 지금 동남향으로 좌향을 잡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남향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에서 제일 그 중간에 있는 길이가 약 33m 정도 되고요. 뒤에서 앞으로의 폭이 한 19m 정도 됩니다. 건축이 가능한 그 폭은 약 13m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 6m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짓고 하기는 안성맞춤인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바짝 당겨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뷰도 좋습니다. 자, 이 부지 면적은 176평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40에 100인데요. 약 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지금 상수도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끌어당겨가지고 연결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50m에서 한 6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자, 먼저 이걸 먼저 보시고 제가 또 부연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마사토 깔아가지고 정리를 잘 해두셨네. 뒤쪽으로 유시수가 몇 그루 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쪽에 왕벚나무 저거는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 그 호강용으로, 눈 안구 정화용으로 우리가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뒤쪽에 왕벚나무는 우리 땅에 식재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방송에서 했던 데는 저 위에입니다. 저 뚝방 보이시죠? 저기 이제 작은 소류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굳이 뭐 촉대공사는 안 싸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저 시멘트 도로에서 이 끝까지 중간에 길이를 재니까 약 33m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 땅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앞에 저거는 무슨 나무고? 저거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가죽나무 같기도 하고 호두나무 같기도 하고 그러네. 나름은 뷰가 괜찮아요. 그리고 동네 옆에 조금 떨어진 곳이라서 남 간섭도 그렇게 받지 않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괜찮네. 이 폭이 약 19m 정도 되니까 저쪽 편으로 바짝 그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차량 몰고 들어와야 되니까 저쪽으로 바짝 붙이되 이쪽을 좀 당겨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네. 그럼 정말에서 저 부분에다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주차를 해야 되거든. 그죠? 이렇게 뺑 돌아가 차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건물을 저쪽에다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소비자 알아서 하시고. 자, 요거는 그냥 성토 작업만 해서 마무리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보강토라든지 조경석으로 축대 공사를 일부 좀 쌓아야 되겠다. 그죠? 좀 싸서 이쪽으로 이제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다. 그죠? 예쁘다. 자, 저 앞에 지금 저 김청 저 창원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들립니다. 그렇게 짜증날 정도의 소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소음은 아니니까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집을 지으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공사해야 되는지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도로에서 지금 저 하수도 지금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주변에 건물을 지으면 하수도 배관을 공사를 해서 이 도로로 해서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도로 포장할 때 중간에 구구공사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두불리 시불리를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천이 철철철 흘러가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그리고 지금 이까지 상수도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약 70m에서 한 100m 정도 돼 보이네.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수갈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여기까지 한 100m 지점이니까 100m에서 저까지 이제 우리 땅까지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상수도는 지금 저 집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싶은데 저기서 땡겨가 넣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뭐 지하수 파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제 뒷돈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땅을 설명할 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오수 지금 갈로가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갈로 공사를 해서 우리 땅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 집에는 지금 상수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수도는 들어왔을 거예요. 100m 미만에 걸린 것 같아요. 100m까지는 안 된 것 같아. 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하수도 배관은 우리 땅에서 시멘트 도로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수도 배관을 이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우선에 뭐 집을 안 짓더라도 농막을 갖다 놓으셔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주소 발행하시고 상수도는 저 밑에 보라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좀 집이 보이시죠? 저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상수도 인입을 하시면 돼요. 기본 거리까지는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나 그 이상부터는 개인 비용으로 상수도 인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서로 성주업에 가면은 상수도 사업본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도 하고 구적도를 주의하면은 집어 넣으면은 정화조까지 이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좀 전에 지금 도로를 지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수도 배관은 상수도 들어오면 이제 하수도 배관은 이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하천이 내려오니까 거기까지 이제 배관을 배관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뭐 집을 안 짓더라도 주말 농막 세칸 농장으로 활용하기는 괜찮잖아요, 그죠? 평수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하잖아요. 요는 땅들이 귀합니다. 그리고 차동골 마을 뒤쪽에 있는데 남 간섭도 받지 않고 그리고 도로 폭이 넓어서 컨테이너까지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막을 싣고 도를 때 전신주가 전선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뭐 제작을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오늘 땅은 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차동골에 있는 주말 세컨 농막주택부지,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수업에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